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 대장동 본류, 본안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권 시절의 그 부실 축소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할 것이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드려왔는데요. 어제 남욱 변호사가요,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서요, 아주 중요한 폭로를 했습니다. 어제 50억 클럽으로 유일하게 수사받고 기소가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증인 신청은 검찰 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남 변호사를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법정 모니터에 남욱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그 진술 조서가 떴습니다. 그 진술 조서가 떴는데 이런 겁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에 있던 남욱 씨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기 전에 검찰하고 남욱 씨 측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그런 것들이 어제 자세하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이요, 남욱 씨 변호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해서 지금 정영학 회계사, 천하동의 5호의 소유주였죠. 정영학 회계사가 남욱 씨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구속시키지는 않겠다. 불구속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구속은 딱 4명만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누구냐? 유동규, 김만배, 성남시 시의회 의장했던 최윤길, 그 다음에 성남시 공무원 한 명인데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명만 구속시키겠다. 당신은 불구속 처리해 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남욱 씨가 그 말을 믿고 작년 10월 18일에 귀국했는데 여기서 검찰이 하나 약속을 어긴 게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서 얼마 뒤에 구속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네 명을 딱 구속시키겠다. 그러니까 유동규, 김만배, 성남시 의회 의장 최윤길, 그다음 유한기를 구속시키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 당시에 성남 도계공의 개발사업 본부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유한기 이렇게 네 명 구속시키는 선에서 수사를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욱이 귀국하기 전부터 일정하게 이제 수사의 그 뭐라 그러나요, 프레임을 요런 그 프레임으로 요런 틀로 뭐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에 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에서 위증하게 되면요, 이건 위증죄로 처벌받는데 어제 남욱 씨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문재인 시절에 검찰하고 그런 식의 뭐가 있었다, 딜이 있었다. 한 가지 안 지킨 것은 자기를 불구속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공항에서 체포해서 구속시킨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요, 그대로 다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시절에 검찰이요, 이 대장동 사건이 이제 출발하게 된 게 경기경제신문의 한 부장이 그 칼럼을 쓰면서 8월 말입니다. 작년 8월 말, 9월 초 되면서 이제 불거졌고요. 당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기였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서 불거지면서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이 전담팀이 꾸려집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복기를 해보죠. 당시에 수사 라인이 어떻게 돼 있었던가. 예, 중앙지검장이 이정수, 박범계 난강고등학교 6년 후배인 이정수, 예, 이성윤 후임자로 이정수를 갖다 앉혀 놓은 것이죠. 이 중앙지검이 뭐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 많이 맡았는데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4차장에 누구를 갖다 앉혔냐면 김태훈. 이 김태훈은요, 이정수가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 그 밑에서 검찰과장을 한 사람이고요. 추미애 때도 검찰과장 했고, 박범계 때도 검찰과장 하다가 작년에 이제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이 4차장 검사가 특수수사 전담하는데 특수수사 경험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김태훈은요. 그리고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때리고 그거를 추진하는데 실무총책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를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고 브리핑을 한 자가 바로 이 김태훈입니다. 김태훈은요, 저희 어벤져스 멤버인 서정욱 변호사의 설법대 동기인데 서정욱 변호사 말에 의하면 아주 골수 주사파 운동권이었다. 그 이력을 보니까 1991년에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자당 정거농성으로 구속된 적도 있고요. 1994년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부총학생 회장을 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좌빨 출신이고요. 근데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무 총책을 했고, 그리고 그 검찰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게 이제 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4차장으로 왔고요. 그러니까 이정수, 김태훈. 그리고 김태훈이 대장동 전담 수사팀의 팀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훈이 이제 그 사령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장 이제 그 챙겨야 될 부부장 검사가 누구냐? 김영준인데 이 김영준 부부장 검사는 누구냐? 송철호 울산시장을 했던 문재인이 내 송철호 꼭 당선되는 거 보고 싶다. 그래갖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돼갖고 그거 그 지원해준, 그래갖고 이거 지금도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 송철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김영준은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인사청문회 때 그 청문회 그 멤버였고요. 또 조국은 거꾸로 송철호의 후원 회장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대장동 수사 라인을 보니까 이건 제대로 파헤칠 리가 만무하다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수사 개시가 언제 됐냐? 6월 29일에 화천대유 사무실하고 유동규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정진상은 이미 유동규 오피스텔로 압수수색 나올 줄 다 알고 계속해서 유동규를 회유하기 위해서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고요. 그리고 그날 작년 9월 29일 날 유동규 그 압수수색 8시 몇 분인데 초인종을 눌렀는데 유동규가 안 열어주니까 20분 동안이나 검찰이 얌전하게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정진상하고 통화가 됐고 정진상이 개통된 지 열흘뿐이 안 되는 유동규의 새로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라 그랬죠. 창밖으로 던지라. 유동규 실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게 오보다 그랬어요. 그게 오보다. 작년 10월 4일에, 9월 29일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유동규가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 하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닷새 후인 10월 4일에 입장문을 내고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 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 창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창밖으로 던질 수 있느냐. 이게 당시 그 대장동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밝혔던 입장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엉뚱하게 뭐 천장 뭐 찾아보고 뭐 했는데 그 건물, 유동규가 거주하고 있던 건물 오피스텔의 경비원이라든가 등등, 유동규 그 오피스텔에서 창밖으로 던질 수 있는 게 이쪽 두 군데인데, 이쪽으로 던지면 이제 도로 쪽으로 떨어지고, 또 이쪽으로 던지면 밑에 층에 있는 이비누과 테라스로 떨어진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이비누과 테라스, 거기 검찰이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았어요. 거기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가서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 8일 동안 휴대폰 찾는다고 했는데 못 찾고 있다가 경찰이 단 하루 만에 찾았는데 경찰이 간단합니다.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창밖으로 떨어지는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창밖으로 이게 떨어지니까 인도에 떨어지죠. 도로 있고 인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집어들고 갑니다. 그게 CCTV에 그대로 다 있는데 예?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 이건 뭐예요? 검찰이 일반적으로 경찰에 비해서 수사 능력이 앞선다.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은 게 아니고 안 찾은 것이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경찰이 나서니까 딴 하루 만에 찾았다.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이 망신살이 뻗쳤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단순히 망신살이 뻗친 게 아니라요. 이 유동규 압수수색 작년 9월 29일인데 이것도 이상한 게 그 전부터 정진상 일당은 이거 알고 있었다. 뭐냐면 유동규가요. 그 전에 저기 어디 화성 쪽에서 동거녀하고 같이 살림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압수수색 당하기 6일 전인 9월 23일에 느닷없이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겠다고 9월 23일에 그 오피스텔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가는 것은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의 무대를 거기로 하기 위한 그런 작전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검찰이 언제 그 압수수색 나올 거라는 걸 이재명 팀들은,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동규를 그쪽으로 옮기고 압수수색의 어떤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정진상은 하여간 압수수색 나오는 걸 알고 곧 압수수색 나올 테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 그것만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 당시 작년 국정감사 때 예, 중앙지검장 이정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게 그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의 멘트인데 예, 그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거기 나오는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요. 예, 이재명이 아니다. 근데 요새 지금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천화동인 1호에서 말한 그분, 7소위 주요는 이재명이다. 남욱과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하고 김만배조차도 검찰 진술에서 그걸 인정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중앙지검장 이 이정수가요. 예,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래놓고요. 작년 10월에 유동규, 뭐, 김만배, 뭐, 이런 사람들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장에 보면요. 그 700억, 천화동이 1호, 그 700억의 주인은 유동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유동규다. 유동규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정진상에 대해서는 2층 상황, 2층 시장실이 있는 거기 근무하는 상왕이고 유동규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따라 움직이는 로봇 머슴이었다. 근데 김만배가 아니 바보도 아닌데 그 로봇 머슴인 그 유동규에게 700억을 준다. 그 당시 검찰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가 실세고 누가 이제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다 알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 쪽 꼬리 자르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 진술에서 한 것처럼 딱 4명만 구속시키겠다. 유동규, 김만배, 최용길, 유한기 4명만 구속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은 완전 꼬리 잘라주겠다는 것이죠. 꼬리 잘라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만배도 구속은 됐습니다만요. 1차 구속영장 기각이 되고 그게 작년 10월 14일에 1차 구속영장 기각되고 11월에 두 번째 재청구에서 겨우 구속이 됐는데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보면요. 이거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5억 원의 뇌물을 줬는데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요. 그 5억 원이 수표 4억 원하고 현금 1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영장실질심사 때 나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자리에서 말을 바꿔버렸어요. 모두 5억 모두 5억 다 현금이다. 수표 4억원이 없어지고 5억 모두 현금으로 줬다. 이러니까 영장이 그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영장을 청구한 검찰부터 아주 핵심적인 그 증거에 있어서 말을 바꿔버리니까 그 구속영장이 그럼 발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 부실 수사를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부실 영장 청구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1차 김만배 영장 기각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그리고요, 이 대장동 수사팀이요, 작년 또 11월에는요, 방역수칙을 어기고 7명이 또 무슨 쪼개기 회식을 하다가요, 쪼개기 회식을 하다가 또 집단 감염이 됐어요, 7명이가. 그리고 또 김태훈은요, 그 자리에 있었지만, PCR 검사 맡아보니까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작년 11월 8일부터 사흘 동안 또 휴가를 씁니다. 그 대장동 수사, 아니 총각을 다투고 하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눈에 쌍심 지르키고 수사를 해야 되는 이 수사팀장이 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음성 판정 나올 때 또 3일 동안 휴가를 씁니다. 이런 식의 부실 수사, 덮어주기 수사, 이재명 측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 이 정황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남욱 변호사가 그것과 관련해서 폭로를 시작을 했다. 이제 연내로 이재명이 아마 소환되고 곧 기소가 될 텐데요.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면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의 대장동 수사팀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전에, 그건 감찰부터 해야 되고, 감찰 결과 수사가 필요하면 또 수사를 해야 되고, 아마 이런 수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대장동 수사팀, 이정수, 김태훈, 김영준, 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